호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"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, 또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" 아, 네. 너무 재정 프레임으로 미래에서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막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언론은 이 연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가꾸어 갈 생각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스스로 좀 돌아보고 조금 공적 연금에 대해서 공적 연금의 본질적인 성격을 좀 강조하는 그런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면, 그 국민연금법상의 지금 국가 지급 보증 관련된 거, 그건 지금 뭐 정부나 국회의 역할인데 뭐 특위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? 뭐 지급 보증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있는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또 현행 법 규정으로도 되니까 일부러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, 저는 뭐 필요하다면 지급 보증도 좀 약간 좀 명시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부담에 대해서도, 이게 사회보험 방식이니까 다른 재원을 하더라도 보험료 관련된 부담 상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이상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, 이런 것도 조금 국가가 좀 미리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또 어떤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뭐 저기 다른 나라처럼 일본처럼 18.3%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상한을 정하는 그런 것도 국가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뭐 아무래도 그 제도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합의 또는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석정 교수님. 네, 정말 연금 개혁은 이제 뭐 선진국에서 많이 해왔었지만 굉장히 그 정치적인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런 뭐 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하나의 정부의 그 명운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명감, 역사적인 사명감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,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네 명의 후보가 다 연금 개혁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를 냈었잖아요.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일단은 중요한 이제 자산으로 해서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어쨌든 유불리에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에 힘을 실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특히 뭐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재정 계산 나오고 하면 이제 총선 전에 일부라도 좀 진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국민들이, 저는 이런 정부가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그 눈으로 언론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, 시민단체의 그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.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그 보살펴주는 그런 보호받는 그런 국민의 이미지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민의 모습으로서 다시 좀 거듭나는 경험이 그 연금 개혁 공간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. 이제 마침 공론화, 또 국민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뭐 의견도 묻는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습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,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니까요.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왔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금개혁 공간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또 저력을, 국민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